정말 잠을 잘 자는 건 정말 오복 중에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잠을 잠깐이라도 자도 푹 자는 거. 꿈도 안 꾸고. 그래서 제가 그 숙면을 취하면서 저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의 일과가 완전히 허무하게 가지 말라고. 굉장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 몸의 코어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예, 2중, 3중, 예, 그런 좋은 자세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거를 하루에 3분만 하세요. 3분, 하루에 예. 3분. 이것도 힘들 때 버티지 말고, 쉬고 놔버려, 그냥. 놔버려. 또 다시 해요. 또 다시. 그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자, 자. 이렇게 잘때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네. 자, 이 자세에서, 자, 빨리 아, 예, 따라해. 이 자세에서 이렇게 손을 이귀 옆에다 놓으세요. 귀 옆에. 예. 그리고 다리를 최대한 엉덩이 쪽으로 모으세요. 평상시 내가 걸어 다녔던 그 자세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고 굳어 있는 세포와 근육들과 모든 지방을 깨우는 거예요. 뒤집어 놔서. 이렇게. 쭉 끌어올린 다음에 이렇게 버티는 끌어올리시는데요. 거군요. 머리 정수리를 꼭 반드시 땅에 다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 너무 힘들다. 이러면 그냥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세요. 고개만. 이렇게. 야, 이게 안 들어올려지네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내 몸이 맞나 모르겠네. 자, 시작. 아, 아! 자, 더. 아, 허리 아파, 허리 아파.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아니, 아니, 지금. 머리를. 잠깐. 자, 내려, 아니, 내려, 내려놓고.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머리 자꾸 집어넣지? 지금 왜 힘드시냐면. 왜 서커스를 하려고 그러지, 나는? 바들바들 떠, 유연성이 되게 좋으신데. 아이고, 힘드네. 코어 근육이 부족해. 근력이 없어서 그렇죠. 이러다가 나중에 허리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허리 아파, 허리 아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그렇죠. 이게 기동적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려워요. 머리 정수리를 꼭 다셔야 받침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 그래서 아, 허리가 힘들면 힘들어. 내려가서 천천히. 아, 내려가자. 야, 이거 운동 되네요, 이거? 이렇게 버티면 안 되고 힘들어서 안 해. 못 해. 안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절대 버티지 땀나네요. 마시고 머리를 딱 들어 올렸을 때 머리를 받쳐주고 힘들면 다시 내리고 또 다시 하고 이거를 자기 전에 3분만. 3분을 시간을 딱 그냥 시계 있으면 보면 되고 그냥 시계 없어도 이거 한 5번만 하면 3분 다 지나요. 한 5번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예. 배를 하늘을 향해서 올리시면 돼요. 시작. 뭐 부부끼리 이렇게.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예. 아, 나 너무 힘들어. 다리가 아파. 막 이러면은 예. 그냥 다시 포기하시면 돼요. 또 다시 하고 싶으면 또 이렇게 하면 돼요. 잠올 때까지 해야 돼요?